신문철이에요. 아, 신문철입니다로 하라고. 복문철입니다. 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신호등계의 한문철, 신문철입니다. 의정부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범한 횡단보도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군요. 조심해야겠어요. 건너려는 사람들이군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스몬비라고 하죠. 어라?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는데 앞을 아예 안 보네요. 이때 한 분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갑자기 잠깐만. 길을 건너면 안 되죠. 차량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핸드폰 보다가 저렇게 늦게 건너시면 안 돼요. 방금 사람이야? 너무 멀리 가버렸네요. 이분은 이대로 실종됐다고 하십니다. 최근 5년간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가 보행자입니다. 의정부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신호등과 다른 새로운 신호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전국 최초로 신호기 연결 기준을 준수한 4칸 신호등입니다. 적색 숫자가 표시되고 있네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운전자들 우회전하실 때 갑자기 보행신호로 바뀌어서 멈춰야 되는지 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어요. 못 기다리고 무단횡단 막 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면서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6초 남았을 때 소등해버려서 예측 출발 예방에도 효과가 있겠죠. 4칸 신호등은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서 최우 수상을 받았습니다. 방송에도 수차례 소개가 되었었죠. 앞으로도 국적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4칸 신호등 최고예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국지계 한문철 본문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긴 어디죠? 의정부시 복지정책관이에요. 잠깐! 기초생활팀에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지난번에 그 어르신 어떻게 됐나요? 팀장님, 그분 너무 안타깝긴 한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바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주민번호가 없어요.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2003년에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상 사망말소가 되어 있나 보네요. 그러면 수급자 신청이 어려운데 주민등록 복원은 더 오래 걸리고 큰일이네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영상 조금 더 보시죠. 정민 씨, 이거 볼까요?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에서 자격의 범위를 확장적으로 해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팀장님, 그럼 사회복지 전산번호를 부여해서 생계의료 수급자로 신속하게 결정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민간기관과 협업해서 복지서비스 지원도 검토해봅시다.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민원인 입장에서 고민하니 답이 나오네요. 빨리 추진합시다. 네, 팀장님. 우와, 20년 동안 노숙생활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 좋은 사례네요.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적극행정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파되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7조 1항 중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민 없는 소극 행정이 아닌 늘 공익을 고민하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